문학과 표현 3단원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 지난 시간에 배운 수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목소리 학생 작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필이란 무엇인가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글쓴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거나 생각한 것을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글을 수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기문이나 편지글, 기행문, 독후감 등이 모두 수필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수필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특성으로 형식이 자유롭다. 무형식의 형식, 북 가는 대로 썼다라고 할 만큼 특별히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썼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로 개성적인 글이다, 개성의 문학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글쓴이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글 속에서 잘 드러나고 문체를 통해서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필은 비전문적인 글이라고 하였는데요. 누구나 쓸수 있는 대중적인 글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나 쓸수 있는 글이 수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고백적인 글이라고 하였는데요.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신변잡기적인 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글로 쓸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무엇이든 글감이 될수 있다. 소재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도 하였죠. 모든 게 소재가 될수 있다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또 사색과 통찰의 글입니다. 이것은 지금 언급합니다. 수필은 사물이나 인생에 대한 글쓴이의 깊이 있는 사색, 그리고 통찰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사색과 통찰의 글, 그 외에도 유머와 위트의 문학이다라는 말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재치가 드러나는 나는 내용들이 다 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필의 종류에는 크게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경수필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글쓴이의 느낌이나 생각 등을 표현한 것으로 내용이 좀 가볍다라고 하였습니다. 일기, 기행문, 편지글, 독후감 다 경수필에 들어가는데요. 경수필은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의 문장을 주로 쓰고 자기 고백적이고 개성적이고 주관적이고 신변잡기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나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필의 특징 얘기한 것들이 경수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수필은 사회적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 등 무거운 내용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쓴 글로 칼럼이나 평론 등이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문체도 무겁고 딱딱하고 그리고 성격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실용적이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논설문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필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 한번 살펴본다면 삶과 체험, 삶의 체험과 행동 방식을 통해서 글쓴이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이나 행동 방식을 통해서도 개성이 드러나고요. 대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안목이 사람들마다 다른데 사물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나 태도를 통해서 글쓴이의 인생관이나 세계관 등이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 특유의 개성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표현 방법이나 문체를 통해서도 개성이 드러나는데 어휘를 선택한다거나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 등이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체를 통해서도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납니다. 또한 수필을 감상하는 방법을 살펴보자면 글쓴이의 경험에 공감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 자기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공동체의 가치관이나 윤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서 글쓴이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 파악해보고, 글쓴이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보고, 또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르다면,
반박할 수도 있겠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성찰의 문학이라는 말도 쓸수 있거든요.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그 경험으로부터 배울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하는 것도 또한 수필입니다. 공동체의 가치관과 윤리 비교하기 그랬는데요. 글쓴이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게 뭘까? 또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윤리는 뭘까를 또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도 수필입니다. 수필과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수필과 소설 둘다 산문이라는 거 공통점이고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수 있고 여러 가지 문학적 표현이 사용된다라고 하였는데요. 교훈을 주는 쪽에 가까운 게 수필이고 감동을 주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소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수필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쓴 글이라는 점에서 사실이라는 점에서 소설과 다른데요. 소설은 작가가 허구적으로 꾸며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글 속의 나가 수필이나 소설 속에 둘다 드러날 수 있는데 수필은 사실의 문학이기 때문에 나는 글쓴이 자신이라면 소설 속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라고 할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작가가 꾸며낸 인물이다라고 하였고 수필은 뚜렷한 정해진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쓴 글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형식, 형식의 제한이 없다, 무형식의 형식이다, 붓가는 대로 썼다. 이렇게 형식이 자유롭다는 표현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갈등의 양상에 따라서 5단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또 수필은 글쓴이의 생각이 소설보다 좀더 직접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설은 등장인물이나 등장인물의 대화나 또는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소리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목소리가 낮고 굵은 여학생이 자신의 목소리 때문에 겪은 일과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생각을 쓴 수필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특이한 목소리를 개성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는 글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도 직접 한번 수필을 써보는 시간을 다음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학습 목표부터 확인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수 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학습 작품을 살펴보고 글은 다음번에 쓰도록 할게요. 목소리, 지난 겨울 방학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려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다. 광고 전화였다. 내가 언제 전화번호를 적어줬지? 라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물음에 대답하였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무료 행사를 하니까 자기네 회사 누리집에 꼭 한번 접속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한마디 하셨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지난 겨울방학 그러면 시간적 배경에 해당합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학생 이름만 보고 여학생인 줄 알았는데 남학생이네. 잠시 동안의 침묵. 아, 네. 학생 이름만 보고 여학생인 줄 알았는데 남학생이네 라고 하였는데요. 여학생인데 목소리 때문에 지금 남학생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자 같은 목소리 때문에 오해받은 이야기야. 잠시 동안 침묵은 이제 고민하는 거겠죠. 저 여잔데요 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남자인 척 해야 되나 하는 상황에서 아, 네 그러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지 뒤에 내용 살펴봅니다. 그 순간 당황해서 바로 아니라고는 하지 못하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분이 어느 학교에 배정받았냐고 하셨다. 지금 와서 모모 여중이라고 하면 왠지 그분이 무안해야 하실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무슨 무슨 중학교에 배정받았다고 했다.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깔지도 않았는데 남자인 줄 알았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막 나오지만 그때는 살짝 충격을 먹었었다. 나의 심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순간 당황해서라고 해서 남자로 오해받았을 때의 느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당황했다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저 여학생인데요 라고 안 하고 그냥 아네 그러고 넘어갔다가 어느 학교냐고 하니까 무슨 무슨 여중이 아니라 무슨 무슨 중학교에 배정받았어요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앞에 그분이 무안해 하실까봐 라는 표현 때문에 아 나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의 성격이 상대방이 무안할까봐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여중이라고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물이구나라는 거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살짝 충격을 먹었다. 자기를 남자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받았다라고 해서 나의 느낌이 두 번째 드러났습니다. 남자로 오해했을 때 당황하고 충격을 받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광고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 때문에 남학생으로 오해받았던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험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험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낮고 굵은 목소리 때문에 이와 비슷한 일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겪었다. 소리도 큰 편이기 때문에 친구와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면 내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였다. 학교나 캠프에서 연극이나 역할극을 할 때에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남자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이유로 나는 항상 남자 역을 맡았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내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여학생이 너무 낮고 굵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라고 해서 두 번째 경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목소리 때문에 길거리나 학교에서 겪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광고 전화 받았을 때 남학생으로 오해받았던 거, 지금은 길거리나 학교에서 목소리 때문에 겪었던 경험. 전화기로 들리는 내 목소리는 더 낮고 굵어서 친구들도 나를 남자로 오해하곤 한다. 친척들도 전화로는 나와 내 남동생의 목소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하루는 어머니 친구분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아, 저번에 그집 아들내미가 전화를 참잘 받더라. 라고 동생의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서 온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나를 형이라 생각한다.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친구 집에 전화할 때면 난 거의 언제나 그 아이의 남자친구라고 오해를 받았다. 지금 경험 세 번째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전화할 때 남자로 오해받은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내가 장난삼아 친구에게 물었다. 뭐라고? 야, 내 목소리가 많이 특이하냐? 남자면 평범한데 내가 여자라서 이쯤 되면 다들 내가 목소리 때문에 고민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오히려 낮고 굵은 내 목소리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금 친구와의 대화를 직접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친구와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면 현장감이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이렇게 따옴표를 사용해서 대화나 이런 걸 끌어올 때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따옴표 없이 뭐뭐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끌어오는 건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생생하게 현장감이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
가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고.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니? 따옴표를 사용해서 쓴다면 직접 인용인데 지금처럼 따옴표 없이 인용하는 경우는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소개한 거고요. 나는 오히려 낮고 굵은 내 목소리에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은 어우 너 목소리 때문에 고민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오히려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해서 목소리에 대한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에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느낀다라는 것에서 긍정적인 태도 첫 번째 드러나고요. 뒤에 가서 또 하나 더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처음 만나는 아이들과는 목소리 덕분에 더 빨리 친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얼굴에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목소리와 관련지어 나를 기억했다. 남자 같은 목소리를 가진 여자아이로. 그 덕분에 학교 앞 빵집에서 일하는 언니하고 서점 아저씨와 친한 사이가 되었다. 지금 부분은 내가 목소리에 고마움을 느끼는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줘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별다른 특징이 없는데 목소리 때문에 잘 기억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고. 그래서 글쓴이가 자신의 목소리에 고마움을 느끼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게시판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 때문에 고민하는 여자아이가 쓴 글을 보았다. 그 밑에 적혀 있던 답변은 나중에 수술하세요였는데 나는 다른 답변을 해주었다. 낮고 굵은 목소리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목소리 덕분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래서 지금 빨간 글씨로 쓴 부분이 나의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낮고 굵은 목소리가 여자인데 남자 같아 보인다고 수술하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장점일 수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라고, 점점점. 말줄임표인데요. 이렇게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약간 감동을 길게 갖고 가는 부분도 있고, 여운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목소리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경험을 한 3개 정도 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태도가 드러나는,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을 맨 마지막에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내용 정리 먼저 하면 나의 특성. 여자지만 낮고 굵은 남자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배려심이 있고, 밝고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대한 주변 사람과 나의 태도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나의 태도가 어떻게 대조되는지, 주변 사람들은 목소리 때문에 고민할 거다,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그래서 일부는 막,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는 수술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낮고 굵은 목소리에 고마움을 느끼고 목소리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에 대한 태도가 대조되고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내용 개관이란 말을 쓸 수도 있는데요. 글의 종류는 글의 갈래 비슷한 말이에요. 수필입니다. 중심 소재, 제재는 목소리, 주제는 남들이 남자 같다고 오해하는 내 목소리를 나만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글쓴이의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목소리 때문에 겪은 여러 가지 일을 나열하여 구성하고 있고요. 글쓴이의 긍정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는 글입니다. 목소리 때문에 자기 목소리,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로 오해받았던 것이 몇번 있었는데, 목소리 때문에 있었던 일들을
그 경험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글쓴이가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냐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고마움을 느낀다. 이 목소리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글쓴이의 태도가 잘 드러나는 글입니다. 학생이 쓴 수필 작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작품이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남학생으로 오해받은 일화를 솔직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친구와 나눈 대화 등을 그대로 옮겨서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글쓴이의 태도도 잘 드러나고 있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글과 관련지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참신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한다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로 우리 교재에서는 대화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